네, 비디오 배터리가 다 됐었어요. 중간에 비디오가 배터리가 다 돼서 화면이 꺼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봤어요. 지금 아까 알림 소리가 나면서 24분에 한 5분 정도 날아갔겠군요. 5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5분 날아갔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걸 빨리 인지하면 다행인데, 빨리 인지를 못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나마 그래도 한 5분 정도라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나중에 한번 편집해 봐야 알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뒷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손뼉을 몇번 치는 거야? 채색을 한다 그러면은 화판에다가 이걸 고정시키고 하는 게 좋고요. 오늘처럼 채색, 굳이 뭐 채색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해도 됩니다. 고정시키는 이유는 물이 묻었을 때, 물이 묻으면은 울잖아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 연필 스케치를 한다 하고서 들어가는, 연필 하도 후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고지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전공자 학생들, 나는 미술 전공자, 우리 그때 3명, 4명 있었죠. 전공 학생들은 스케치를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다른 때는 하긴 어렵지만은, 요런 때라도 스케치를 안 해보고 하는, 본인의 감각을 최대한 살려서 극대화해서 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요. 조금 올라가야겠군요. 이렇게. 정중앙에 지금 선생님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딱 맞겠군요. 그럼 줌을 좀더 당겨서 좀더 크게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연필 스케치 했다는 그거부터 제가 꺼내놓고 들어갑니다. 큰 보통 제 여러분 그릴 때 어디부터 그려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실은 아무 데부터나 다 그리고 싶은 데부터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실적 기초적인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크게 보여지는 부분, 진한 부분, 큰 부분부터 그려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지붕 처마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먼저 그려 나가는 겁니다. 그 지붕 처마선에서도 진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아까 선생님 그릴 때 꼭지점을 이쪽에 살짝 잡아놨어요. 이렇게 그리는 부분에서 눈에 먼저 들어가는 부분부터 그리는 거겠는데요. 선생님 앞에 처마 부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끝부분, 모서리 끝입니다. 정확한 어떤 명칭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먼저 그릴 거예요.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 스타일은 본인 스타일에 맞추는 겁니다.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릴 때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리면서 주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구조를 같이 봐가면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큰 기울기를 보는 게 좋죠. 그리고 작은 오차. 그리다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 재미없어요. 그리다가, 좀 틀렸어. 다시 그릴래. 그러면 계속 다시 그리게 되니까요. 조금 선이 삐뚤어지거나 그리다가 하나 빼먹었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마음 상해서 다시 그려야 돼. 막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는 부분이겠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면서, 혼자 나중에 어떤 그리고 싶은 대상이 생겼을 때 혼자 그릴 수 있는 훈련을 해보는 거지, 여기서 당장, 선생님 수업 때 나의 인생작을 만들어야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간혹 이게 중성 안연필의 단점이 끊겨요, 중간에. 끊기는데, 오히려 그림상으로는 괜찮습니다. 끊어지는 부분, 느낌이. 그래서, 좀 이게 고가의 만연필들, 만연필 필감 논할 때, 이게 끊기는 거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오히려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끊어지는 느낌이 선이 쭉 반듯하게 막, 경직돼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끊은 게 뭔가 좀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펜의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돌 쌓는 부분은 자유롭게 쌓아주세요. 뒤쪽 부분은 누가 실제로 이렇게 쌓여졌는지 안 쌓여졌는지 현장 가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사진을 공개하면 보이겠구나. 그 느낌에 맞춰서 나는 이 부분에 이런 느낌을 봤다. 그런 겁니다. 틀린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린이가
그때 이 당시에 이걸 그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그렸을까, 우리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돌담을 쌓기는 중입니다. 제주도 바람을 막아주는 제주도의 특징적인 부분이 바람, 돌과 바람과 바람이, 그래서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진짜 바람이 매일 불어요. 매일 부는데 신기한 거는 그 바람이 끊임이 없어요. 마치 선풍기 바람 돌아가듯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데 뭐 바람이 약해졌다가 끊었다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그 바람이 계속해서 쉴새 없이 불고 있다는 점이죠. 그게 조금 처음에 제주도를 들어갔을 때 신기한 것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바람이 너무 세면은 비행기를 전체를 다 결항시킨다라는 거를 또 처음 느껴봤고요. 뒤로 갈수록 돌의 입자가 좀 작아져서 뒤로 갈수록 좀 작게 원감이 있구나라는 정도의 표현 방법만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선생님 방법이 최고야, 뭐 그 얘기가 절대 아닌 겁니다. 나만의 돌 표현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은 돌담을 다 쌓았어요. 더 쌓아도 되지만 여기까지만 쌓을래요. 자, 선생님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다 했는데 선묘 조금 더 넣고 빗금 조금 더 넣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무리된 그림을 사진을 찍어주세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주면 됩니다. 사진 찍을 때 요령이라면은 자기 손, 핸드폰의 그림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좀 그림하고 떨어뜨려 준다는 거죠. 떨어뜨려서 촬영을 하고 조명이 있으면 좋지만은 뭐 지금 당장에 뭐 조명이 와서 구해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핸드폰을 찍 때 약간 줌으로 살짝 당기면은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서 찍으면은 자기 손 그림자가 그림에 비쳐요. 물론 이제 어떤 학생은 그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정을 막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감상용이니까 너무 과한 보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첫 대면 날 대면 아니 첫 온라인이니까요. 온라인 기념해서 사인을도 해놓고요. 네, 여기가 올리겠군요. 잘 써야지. 2022년 4월 9일입니다. 잘렸나요? 안 잘렸네. 안 잘렸구나. 이렇게 써놓고 뭐 여기다가 뭐 적어놔도 됩니다. 이 위치라든가 여기 어디였더라? 고내리죠. 제주 고내리 이렇게 써도 되죠. 고내리 캠공 어반 스케치 온라인 수업. 자신이 남겨놓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제 난 온라인 전 올해 첫 수업이니까 이렇게 적은 거고요. 다른 거 그린 친구들은 그 장소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든가 기억이 있겠죠. 그런 거 간단하게 메모해놓은 거고요. 예를 들어 이제 그날의 어떤 날씨도 좋은 소재다. 그날의 날씨를 좀 기록을 해놔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놓는 겁니다. 어반 스케치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준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15분 여기까지. 여러분 그 온라인 수업 때 그 박수 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중간에 선생님이 자 2022학년도 캠공 어반 스케치입니다 하고 막 박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거 사실 효과음입니다. 네, 캠공 어반 스케치 두 번째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대는 오리엔테이션과 재료 소개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이 이제 1.2시인데 선생님이 첫 시간 비행기 결항으로 수업을 못하는 바람에 1.2시를 오리엔테이션 때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스케치한 걸 가지고서 끝나기 전에 다 같이 이제 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자, 이 온라인 수업도 동일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접속해서 출석 확인하고 본인 확인 하는데 한 5분이면 끝나요. 물론 이제 처음 할 때 한 10분 걸린 적도 있지만은 보통 5분 아니면 다 끝나고요. 여러분 출석 확인을 선생님도 하지만은 이제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채팅창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접속하는 친구들은 화면 아래에 채팅 아이콘을 누르면 옆에 오른쪽에 채팅창이 생기고요. 핸드폰으로 접속 중인 친구들은 점 3개 누르면 채팅창이 생기죠. 거기다가 자기 이름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적은 이름이 쭉 기록이 되고 그게 저장이 됩니다. 선생님이 진행하는 뭐 공지사항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자로 보낼 겁니다. 여기 채팅창을 이용을 할 거고요. 오늘처럼 이제 온라인 접속이라든가 수업 관련 여부는 문자를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사진 자료. 그 자료는 카톡을 사용합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 오픈 채팅방에 선생님이 원본으로 올려주는 그 사진을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디오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요. 비디오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비디오는 지금 다 열려졌고, 선생님은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시범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준비되어 있는 사진, 본인은 각자가 준비되어 있는 사진으로 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진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픈 채팅방에 남겨준 그 사진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 혹시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학생 있나요? 그걸 이제서야 물어봐요.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걸. 아, 없으면은, 혹시 안 들린다는 학생이 있어 물어보면은 안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그쵸. 채팅창이라 해야 되겠군요. 깜빡했습니다. 이걸 초반에 물어봤어야지.